영상 쓰기 문제입니다. 문제 보실까요? 우리 와이프, 잠깐만, 커피 좋아하죠? 제가요?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요. 커피 좋아해요. 아, 제가요? 제가 원두를 준비했어요. 아이고, 제가 원두 가는 커피 갖고 올게요. 아유, 제가 원두 가는 커피 갖고 올게요. 아유, 원두 가는 거 있어요.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잖아요. 아이고. 곡식을 가는 데 쓰는 돌로 만든 기구를 이르는 이음절 고유어 명사를 바르게 써주세요. 자, 도전자 네 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쉽게 답을 쓰셨는데요. 답 공개합니다. 네, 네 분 다 맷돌이라고 쓰셨습니다. 맷돌. 서성현 씨. 네. 맷돌. 네. 다른 분들과 답이 같아요. 네,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. 네, 마음이 좀 안도가 되십니까? 기뻐요. 네. 네. 이현범 씨께서는 상품권 받으시면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? 지금 저 손녀를 주겠습니다. 왜냐면 손녀네 집이 그 저희 딸이요. 못 사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쓸 건 다 쓰면서 전화번호 보니까 바지를 무릎 떨어진 것을 입히고 있어요. 무릎 떨어진 것을.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바지를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. 아. 근데 사주시면 그걸 또 무릎을 이렇게 떼서 입을 수도 있는데요. 그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일 수도 있는데. 그걸 누벼야죠, 여기를. 그걸 다시 누벼서? 멋지게 누벼야죠. 아, 또 멋지게. 이 상품권은 정말 좋은 용도로 예.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김초연 씨, 상품권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? 응원단석에 앉아서 저렇게 구호도 외쳐준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선물로 다 주고 싶습니다.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실 예정이시군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네 분이 같은 답을 쓰셨고요. 정답 확인합니다. 네, 그렇죠. 맷돌입니다, 맷돌. 네, 박희선 씨가 지금 현재 600점 선두, 그리고 이어